나온 창세기 강의 91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노아의 여덟 식구와 모든 생물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노아의 식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번제단을 쌓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은 노아의 방주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번제를 못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우리 선조들부터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 그것을 배웠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방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땅의 멸망이며 또 방주밖에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요? 두려움이겠죠. 어느 날 방주가 생기더니 그때부터 비가 오고 우리 모두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방주가 어떤 의미일까요?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 방주 안에서 나온 자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방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하고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려니까 드리고 했지만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끼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제사는 참으로 살아있는 제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맡으시고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마음에 생각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방주에 들어간 자와 방주에서 나온 자는 완전히 다르죠. 방주에 나온 자는 이제는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모든 생물은 다 없고 하나님이 돌보심,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는 멸망하지는 않지만 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물론 자연현상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 상황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거두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재난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다시 새로운 권세를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손에 붙인다고 하십니다. 이제 땅에 나와 있는 방주에 있던 모든 짐승들, 살아있는 그 짐승들이 이제는 노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들에게 모든 동물들을 먹을 수 있게 먹이로 허락하십니다. 그전에는 채소만 먹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노아의 시대 이후로 육식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말할 때
채소처럼, 채소는 뭐예요? 허브큐 같이 SF로서 허브큐처럼 상큼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들을 바로 채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채소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야 되는데 이제는 동물도 먹을 수 있다. 바로 짐승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짐승의 속성, 가축의 뱀이나 아니면 또 돼지나 개나 이런 모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말 못하는 벙어리 같은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는 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모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조건이 핏째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지 먹으면 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소고기 불고기를 이렇게 썰어도 피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피를 맛없으니까 뺀다고는 하지만 피가 완전히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가 예전에는 아 선지를 먹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 피는 어떤 뜻이냐면 땀입니다. 땀은 붓다, 피,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피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피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네페쉬인데 네페쉬는 영이라는 뜻도 있고 목숨이라는 뜻도 있고 혼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네페쉬는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죠. 바로 나 자신이 피가 있을 때 살아있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피가 없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사는 자 같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나를 닮은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째 먹지 말아라 그 얘기는 바로 따모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닮아가는 것을 지키고 소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다 동물을 먹기는 먹되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할 때 아 우리는 항상 아담 아담의 뜻이 사람이지만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름부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피 바로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피를 찾겠다 따르시 그것은 뭐예요? 구하다 찾다 요청하다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서 생명의 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내가 요구하겠다 찾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 베리트입니다. 이 베리트는 자르다 베다 약정하다 언약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도 어때요? 하나님과 제물을 드릴 때 자르잖아요. 잘라내고 배를 갈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리고 또 너의 후손들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후손이라는 것은 자르와 아하르예요. 이 자르아는 씨입니다. 씨는 뭐예요? 자손. 우리가 씨를 번성한다. 이런 게 뭐예요? 자손들을 번성하다. 이런 뜻이처럼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르는 뭐냐면 후손이라는 것 뒤로 불붙여 나가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불붙여 나가는 자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또 말씀하실 때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밝히셨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서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배워서 불붙여 나가는 자에게 내가 언약을 할 것인데 그 증거는 바로 이것이다 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이 사이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와 세우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과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리에라는 것은 빼인입니다. 빼인. 빼인은 명철하다, 식별하다, 구별하다. 요즘 말하는 명철에. 명철로 주소를 삼아라 할 때 명철이 빼인입니다. 그리고 구별하는 것이고 현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 사이에, 그래서 너와 사이에 이런 뜻도 있지만 바로 너가 구별하고 현명해질 때, 명철해질 때, 그럴 때 언약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빼인이 12절 말씀에 세 번 나옵니다. 너와 사이에, 너와 동물들 사이에, 이렇게 사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어서 구별하는 삶을 살고 명철로 주소를 삼고 살게 될 때, 그럴 때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여기서 증거는 오투, 오투입니다. 오투라는 것은 동의하다, 승낙하다, 또 기적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깃발, 신호, 바로 내가 보내는 신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고 말하는데,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바로 신호를 주겠다. 너희들이 내가 언약을 세웠는데 그 표적을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배워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할 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아.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13절 말씀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여기서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물론 비온 후에 무지개가 뜨죠. 우리 예전에, 그래서 요즘은 공기가 막지 않아서 무지개가 안 뜬다 이런 말도 하고, 예전에는 진짜 무지개 뜨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무지개를 증명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무지개라는 것은 샤카트예요. 샤카트. 쾌셰프. 쾌셰프라는 것은 뭐냐면, 쾌셰라는 것은 쾌셰트, 궁술과 화살을 말해요. 화살은 어때요? 관역을 조정해서 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궁술과 화살을 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화살이라는 것은 어때요? 전통의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 이 말할 때 바로 그것은 뭐예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샤트라는 것은 힘, 그런 뜻이 있고, 또 이 무지개 중에 쾌오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더칠로타 이런 뜻이 있어요. 구부러지다, 굽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화살 이런 뜻도 있지만 덫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덫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무지개를 주는데 어디 준다고요? 구름 속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 아난입니다. 아난. 아난은 구름이라는 뜻도 있고 응답하다, 대답하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증언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나라는 것은 수고하다, 겸손하다, 자기를 낮추다 이런 뜻도 있어요. 바로 내가 가난해서 낮아지는 것,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두었다, 그것은 빼안한, 구름 가운데, 구름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그 안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뭐라 그랬어요? 화살이고 활이고 덫이라고 했어요. 이 덫은 뭐할 때 씁니까? 짐승을 잡을 때 놓죠. 우리에게 유익한 짐승은 잡지 않죠. 해로운 짐승, 나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없어야 될 그런 짐승을 할 때 덫을 놓습니다. 바로 덫이라는 것은 내 속에 짐승을 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와, 이 나와라는 것은 빼니에서 나 사이에, 나 사이에, 나와 세상 사이, 이 빼인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 아래치로 나와요. 하 아래치를 세상이라고 했지만 원래 아래치는 뭡니까? 땅, 그렇죠? 지구, 그 다음에 우리 마음밭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와 땅 사이에,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내 나와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빚째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동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무기예요. 어떤 무기? 짐승을 잡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모든 화와 모든 무지와 이런 것들을 잡아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 그 말씀의 응답 안에 있는 그 무지개를 잡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잡아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구름, 구름이 바로 아까 말한 아난입니다. 아난은 대답, 응답이죠. 땅을 덮는다. 이 땅이라는 건 하, 아래치.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에 있었다. 그 땅은 뭐래? 우리 마음 땅을 말하죠. 우리 사람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죠.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땅을 무엇으로 덮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요. 내 속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올 때 그 두려움과 근심은 무엇 때문일까? 욕심도 있고 또 미움도 있겠지만 내 안에 짐승들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으로 그것을 덮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덮어줄 때 그때 바로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덮다라는 것은 때 안에 니 하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덮다. 덮는데 누가 덮어요? 하나님이 직접 1인칭입니다. 내가 덮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덮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신 것처럼 문을 우리들을 덮어주실 때 근데 이 아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언하다. 마술을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보고 점을 치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구름 보고 점을 치는 것처럼 예언하다, 마술을 하다, 또 은밀히 행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땅을 덮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응답으로 덮어주실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고 말해요. 이 무지개라는 거 아까 말했죠? 화살, 활 그런 능력도 되지만 또 덫처럼 그 모든 짐승을 잡아내 내 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덫으로 잡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덫으로 잡아낼 때 그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고 나와요. 나타나다는 것은 라입니다. 라라는 것은 쳐다보다, 발견하다, 방문하다. 그런 무지개가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덫이 내게 찾아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결박을 다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덫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는 도구입니다. 저는 이 무지개가 원어로 말할 때 덫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신비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신비하구나. 그냥 하늘에 있는 무지개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데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 그것은 내 안에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덫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용기가 생겼고 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온 지구 사람들이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볼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온 사람이 다 한 시간에 하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난, 이 구름이라는 원어를 생각하고 나니까 대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용서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으로 응답으로 오신다 할 때 아 이해가 되고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비온 후의 무지개라는 것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그런 무지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응답을 주겠다고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올 때 그때 내 안에 덫이 생기는 것이다. 무지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짐승을 잡는 덫이 세고 또 궁술가가 쏘는 궁술가는 어떻게요? 관역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직접 겨냥해서 맞추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내 속에 모든 최악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로 피채 먹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동물을 먹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전에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니까 가지 마세요. 붙잡았지만 이제는 두렵고 떨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순교하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방주 안에 있다가 나온 저와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 충만을 힘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지개를 우리 안에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감을 허락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의 오는 모든 시험들은 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덫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무지개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죄악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치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름 속에 무지개를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 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언약이 말하고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뜨거운 무지개, 내 안에 있는 무지개를 생각하시고 관찰하시고 발견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방주 속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또 많은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항상 가슴이 설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에서 내게 주시는 뜻은 무지개는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도구고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내고 내 안에 모든 욕심과 모든 무지들을 벗겨내서 하나님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